안녕하세요. 갑자기 반찬이 없을 때, 시장을 못 가고 반찬이 없을 때 집에 있는 묵은 김치를 자르지 말고 통째로 한 쪼가리 통째로 머리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지금 묵은 김치를 찢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에 있는 오뎅 다섯 개랑 고추장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하고 마늘 조금, 소고기 다시다 조금. 지금 이 상태로 이대로밖에 양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제 힘으로 열심히 지금 제가 시장을 깜빡하고 안 갔어요.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넣지 못하고 지금 오뎅 다섯 개나 김치 묵은지 자르지도 않고 완전 통김치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통김치 머리만 뚝 잘라서요. 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반만 칼집만 이렇게 가운데 넣고 머리만 뚝 잘라서요. 여러분 그러다 지금 푹 찢어고 있습니다. 이 김치는 우러나는 맛이 있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덜내비면 김치가 맛이 없습니다. 푹 끓여야지 김치 우러나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집에 있는 오뎅 다섯 개 넣고 고추장 한 스푼 넣고 고춧가루 두 스푼, 소고기 다시다 약간, 마늘 조금. 지금 양념은 이 상태로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 끓이려면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국 끓이지 못하니까 불을 세게 했다가 낮췄다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는 불 조절을 해야 김치가 우러나는 맛이 생기니까요. 또 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글보글 소리 나지요. 불을 살포시 낮추겠습니다. 맛이 어떤 거는 제가 음식을 하면은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그대로 그냥 양념을 넣습니다. 제가 요리사도 아니고 가정주부로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은 됐네. 간은 딱 김치 지금 우러나는 맛이 납니다. 10분만 더 있다가 제가 파 한 뿌리와 홍고추 3개, 후고추 2개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글부글 끓는 소리, 김치 묵은지 찌짐입니다. 갑자기 시장을 안 갔을 때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찢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넣지 못한 때, 시장을 안 가고 반찬이 어중간할 때 집에서 통째로 머리만 뚝 자르시고 통김치에다가 묵 다섯 개에다가 이렇게 한번 찢어 먹어보세요. 요리는 자기가 집에 있는 그대로의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 그대로의 재료들을 넣어서 해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좋은 거 있는 거 다 이으면 좋겠지만은 거기 되지 않아서 저는 지금 제가 이 방식대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고추, 홍고추 3개, 흑고추 2개, 대파 1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저씨가 고추를 많이 넣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고추를 왜 이렇게 음식에 많이 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줘야 먹습니다. 한번 우에 한번 그래도 고미를 한번 얹어야 그 김치의 제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김치가 얼마나 우러나는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치가 많이 우러났네. 여러분 이제 불을 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묵은지 김치, 통김치, 묵은지 김치 찌개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많이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